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이혜경 작가의 단편소설 멀어지는 집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린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정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것을 잘하든 못하든 수행하게 됩니다. 거기서 칭찬도 듣고 질타도 듣게 되겠죠. 이것을 본분 또는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역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신의 역할이 있고 부모의 역할이 있죠. 만약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주 기본적인 자기 역할을 외면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작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작품 읽기를 시작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멀어지는 집. 이혜경. 얄팍한 봉투 안에서 나온 건 스카프다. 뜻밖이다. 서류봉투 안에 적당히 딱딱한 질감이 느껴지기에 안내 브로시어 같은 거려니 했다. 딱지처럼 접힌 두꺼운 종이 안에서 곱게 접힌 얇은 천이 나올 줄은 몰랐다. 산자락을 허물고 들어선 인근 아파트의 입주가 임박하면서 인테리어 회사나 가구 회사, 세시 대리점 등은 상품 카탈로그를 마구 발송했다. 이 아파트에도 새 아파트로 입주할 사람들이 제법 있는 모양이었다. 입주를 앞둔 사람들은 새 집으로 이사할 날짜를 꼽고 있을 것이다. 새 집으로 들어가기 전의 기억은 묵은 뱀 허물처럼 벗어놓으라고 업체들마다 맹렬하게 선전 중이었다. 보세요. 이 산뜻한 집에 그 낡고 구질구질한 가구를 끌고 들어갈 생각인가요? 새 술은 새 부대에. 이 가구를 짜놓는 게 낫지 않겠어요? 베란다는 도도해야지요. 촌스럽게 타일 바닥으로 그냥 내버려둘 수 있나요? 참, 가전제품 바꾸는 건 잊지 마세요. 싱크대와 냉장고 사이에 공간을 남겨두는 건 우습잖아요. 거기에 꼭 맞는 대형 냉장고도 하나 마련하셔야죠. 아직도 김치 냉장고가 없다면 이 기회에 그것도 하나. 하지만 온통 새것인 집안의 산뜻함에 취한 사람들이 발 뻗고 잠든 동안 콘크리트며 화학제품 투성이인 마감재는 맹렬하게 독성을 내뿜고 그 도끼는 그들의 살갗과 숨구멍을 타고 들어가 가뜩이나 세월에 달아가는 몸의 허술한 부분을 파고들어 치명적인 일격을 준비할 것이다. 나는 끄집어낸 천을 확 뿌려본다. 허공에 쫙 펴지는 전체적으로 푸른 기가 감도는 스카프는 파리한 형광등 불빛 아래 칙칙해 보인다. 평직으로 직조해 감촉이 얼금얼금하지만 그래도 100% 실크다. 스카프를 사선으로 접어 목에 둘러본다. 실제보다 가늘게 보이도록 만들어진 거울은 넓적하고 퉁퉁한 얼굴을 조금 갸름하게 만든다. 맥라이언의 달콤한 미소를 떠올리며 입귀를 당겨보지만 거울 속엔 으스스한 웃음이 담겨있다. 컷! 거울 속의 여자를 향해 소리치는 나의 눈길은 냉정하다. 스카프 끝동을 정수리 쪽으로 올려본다. 봄 햇살처럼 보드랍게 주름지며 흐르는 천에 얼굴이 절반쯤 가려지며 하렘의 여자가 된다. 여자는 차가운 연못에 몸을 담그고 그 한기를 오래 견딘 표정이다. 나를 여기에서 건져내 주세요. 당신이 부르시면 언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선영아, 바람 좀 쐬러 나가자. 안방에서 엄마가 부른다. 지루한 수속을 마치고 낯선 대기 속으로 나서는 나에게 귀에 꽃을 꽂은 여인이 다가와 목에 화환을 걸어둔다. 서광 같은 노란 꽃송이를 실에 꿰어 만든 화환이다. 여인은 나보다 키가 작아서 발도 듬하고 오랜 비행으로 발이 부어 꽉 끼는 신발을 의식하며 나는 무릎을 약간 구부린다.
향긋하고 비릿한 냄새가 훅 끼친다. 가지에서 절단되어 시시각각 시드는 종말로 다가가는 꽃이 온 힘을 다 끌어모아 내뿜는 향기 혹은 독기. 비탈진 길을 올라오는 11층 할머니가 인사를 건네는 바람에 내 여행은 끝나버린다. 나오셨어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서 할머니는 가뜩이나 작은 몸을 옹송거리고 있다. 가까스로 남은 몇 장의 잎이 가지에 붙어 간당거리는 나무처럼 비난한 표정이다. 작은 책 위에 아기자기 정감 있는 얼굴, 심히 아주 가는 연필로 그은 듯한 미소를 띠고 있다. 젊었을 적엔 꽤 고왔을 얼굴이다. 예. 엄마는 그 고운 미소를 향해 맨숭하고 냉담하게 대답한다. 환하게 웃는 얼굴을 향해 뒤돌아서 보여준 홀맨의 얼굴. 거기에 눈, 코, 입을 그리느라 나는 서둘러 덧붙인다.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약국에 좀 다녀오느라고요. 허리가 아파서 살 수 있어야지. 일하는 것도 아니고 마냥 놀고 지내는데 왜 허리가 아픈지 모르겠어. 놀고 지낸다니.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산다. 무게 때문에 어깨가 축 처지는 비닐봉지를 들고 가는 할머니 곁에서 골격이 실한 할아버지는 빈손으로 어정거리며 걷는다. 짐 때문에 처진 어깨는 애처롭더니 빈손에 달랑 들린 파스 봉지는 11월의 풍경만큼이나 스산하다. 엄마 곁에 있는 나를 보는 눈에 대견함이, 엄마를 보는 눈에 부러움이, 서로 다른 무늬가 어룽진다. 아유, 아주머니는 얼마나 좋으세요. 이렇게 따님이 곁에서 수발을 들어드리니. 따님하고만 계시지 말고 노인정에도 좀 놀러 나오시고 그러세요. 네. 엄마의 대답은 모호하다. 빈집에서 온종일 텔레비전 유선방송에 눈을 줄지언정 노인정 따위에 발을 들일 엄마는 아니다. 우리끼리니까 말인데 여긴 민도가 아주 낮아요. 그래도 1004호는 부부가 교사라서 사람들이 괜찮고 1008호는 남편이 고대 나왔대. 부인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래도 어디 4년제는 나온 것 같고 나머진 상종하면 피곤해지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알고 지내요. 베란다의 3시 갑까지 살뜰히 챙겨받은 이전 입주자는 잔금을 받고 난 뒤에 목소리까지 낮추어 소곤거렸다. 민도? 공기 맑고 집값 싸고 교통 편리하고. 잔금을 받기 전까지 극성스럽다 할 정도로 장점을 늘어놓다가 느닷없이 튀어나온 그 구태의연한 단어는 지은 지 3년밖에 안 되었다는 서울 근교의 임대 아파트를 알루미늄 주전자가 뒹구는 70년대 선거장으로 만들었다. 우리라니? 무슨 기준에서 나온 분류일까? 서울에서 살던 사람? 아니면 대학 나온 사람? 초등학교 교장이 있다가 정년 퇴임하고 전원 생활이 그리워서 서울에서 1시간 떨어진 여기로 왔다는 말이 사실일까? 문득 의심스러워졌다. 나야 공기 맑은 데서 난이나 치며 한가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애들이 지들 사는 데랑 병원 가까운 데로 와야 한다고 하도 난리를 치기에 가는 거라우. 강남에 새 주었던 아파트가 있거든. 노인답지 않게 짱짱한 목소리에서 허세가 느껴졌다. 이까지 동네 공기 탁하고 교통 막히고 꼴에 강남이라고 물가는 덩달아 비싸고. 살림을 합치던 날 짐을 실은 차에 오르며 엄마는 말했다. 도무지 닿지 않는 곳에 매달린 포도송이를 향해 몇 번이고 몸을 날렸다가 괜히 멍투성이가 된 여우의 눈빛이었다. 엄마의 마지막 남편이 죽으면서 엄마에게 남긴 건 좁다란 연립주택 한 채였다. 자식들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던 노인의 뒷바라지용이었던 엄마와의 계약은 지켜졌지만 강남의 너른 아파트에서 사는 그 자녀들의 살림을 본 엄마는 말은 없어도 뭔가 더 마음을 써주려니 했던 모양이었다. 엄마가 내 집에 도착해서 맨 처음 한 일은 두고 온 포도송이에 대한 미련을 보이는 일이었다. 안방에 있던 내 침대며 장롱을 인부들이 작은 방으로 옮기는 동안
엄마는 전화기 앞에 붙어앉아 전화를 걸고 있었다. 여보세요? 첫째요? 그래, 난데. 이사했어. 무슨? 바쁠 텐데. 전화번호 알려주려고. 그래. 031-883-89-00이야.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줘. 둘째요? 응, 나야. 나라고. 왜 그새 목소리도 잊었남? 여기? 뭐 그렇지. 목소리도 잊었느냐고 물을 때 엄마의 목소리에서 진하게 배어나오던 서운함은 고춧가루가 되어서 이미 베인 내 가슴을 쓰리게 했다. 장롱은 어디에 놓을까요? 15평 아파트의 안방에 장롱 놓을 자리야 뻔했지만 나는 인부에게 눈으로 엄마를 가리켜 보였다. 인부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엄마의 통화를 방해했다. 할머니, 장롱 어디다 놓을까요? 전 생애를 지탱해온 시큰거리는 허리로 할머니는 걸어가고 있다. 아픈 게 미안해서 할아버지에게 파스 붙여달란 말도 못하고 혼자 윗도리를 걷어올리기 십상이다. 잘 틀어지지 않는 허리를 거울 앞에서 비틀면서 걸핏하면 저희끼리 붙어버리려는 파스를 조심스럽게 펴서 붙일 것이다. 문득 찬물이 흐르는 것처럼 등이 시려온다. 우리도 그만 들어갈까? 코딱지만한 집구석, 들어가나 나오나 통 답답한 인간들만 보이고. 끙, 무릎에 손을 얹고 한 팔을 내밀면서 엄마는 기어이 한마디 한다. 훅 열이 받치며 마음속에서 말이 타다닥 춘다. 코딱지만한 집구석으로 살러 온 엄만? 나는 여느 때처럼 엄마를 부축하는 대신 화환을 올려다본다. 실로 동그랗게 꿰어 베란다에 내건 원래는 진노랑이었겠지만 이틀쯤 목에 걸고 다녀서 빛이 죽은 꽃빛깔의 곶감. 곶감 아래엔 썰어서 한 줄로 꿰은 호박도 걸려있다. 잔치에 쓴 물소뼈를 처마에 줄줄이 늘어놓는 열대 어딘가 풍습처럼 물소의 피가 흙 속으로 스며드는 잔치마당. 나는 맨발로 춤을 추리라. 피에 이겨진 흙은 미끄덩거리며 발가락 사이로 비어져 나오고 하얀 태양 아래 춤추던 나는 마침내 아찔한 현기증에 휘말려 쓰러진다. 저희 아버님 장례를 모신 뒤 과로로 입원하셨는데 퇴원하시는 길에 차에서 내리시다가 그대로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기운이 없어서 그러신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고관절 골절이라더군요. 바로 큰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저희가 간호해도 되는데 어머님께서 따님께 연락해달라고 하셔서요. 나의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내의 목소리는 정중하나 사무적이었다. 사내가 말하는 동안에도 여성지를 쫓던 내 눈은 사내가 말을 마치고 내 대답을 기다릴 때쯤 분석된 내 성격 앞에 이르렀다. 예, 아니오를 따라서 네 면이나 넘어간 심리 테스트는 내 성격이 C형이라고 알려주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 간병인이 계세요. 무슨 병원이지요? C형인 당신은 세상에 노출되는 것을 꺼립니다. 당신은 자꾸만 숨으려듭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자연스러운 매력을 드러내는 게 필요합니다. 당신이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거나 사람 앞에 나설 때마다 적절한 역할을 상정하고 그에 알맞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세상의 주역을 맡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주역? 주인공은 바라지도 않는다. 지나가는 사람 일이라도 좋으니 나를 무대에 오를 수 있게만 해다오. 아니, 관객인들 어떠랴? 나는 두꺼운 책장을 탁 덮었다.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다단계 판매? 종합병원 수간호사인 친구 경혜는 다단계 판매를 병행한 지 1년 만에 드디어 병원을 그만두고 나섰다.
요리를 배워서 출장 요리사로 나서봐. 니혼의 요리사는 왠지 손맛이 덜하다는 느낌을 줄 것이다. 게다가 그만큼 버틸 여력도 없다. 지난번 직장이 문을 닫은 건 석 달 전이다. 이번 달 생활비는 현금 서비스를 받아야 할 판이다. 아예 생활 설계사로 나선다? 방 안에서 뒹굴며 이리저리 상상을 이어가다가 도서대여점으로 가서 집어든 여성지였다. 성공하는 여성이 되기 위한 심리분석이라는 그 꼭지 때문에 빌려왔지만 일단 분석을 마치고 나니 반납하러 갈 일이 귀찮아졌다. 전직 교수라는 그들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엄마는 그 집 무대에서 처치 곤란한 폐기물이 되어버린 걸까. 차곡차곡 겹쳐진 가면에서 한 장을 집어든다. 늙고 힘없는 엄마를 연민으로 지켜보는 딸. 연민? 나는 못한다. 무엇보다도 엄마가 힘없는 노인의 역할을 해줄 것 같지 않다. 그 앞에서 연민을 보이는 것은 저를 잡아먹으려 드는 육식공룡 앞에서 팔뚝만한 도마뱀이 날 먹어서 내 허기가 꺼지겠니? 안 됐다 며 혀를 차는 것처럼 주제넘는 일이다. 다른 걸 꺼내든다. 어렸을 땐 엄마에게 버림받고 자라선 세상에서 밀려난 노처녀? 심파를 하기엔 내게 감상이 모자라다.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누이 같은 눈으로 엄마를 보는 딸? 그나마 낫지만 썩 끌리는 맛은 없다. 결국 막 읽은 여성지의 충고를 포기하고 맨송맨송한 맨얼굴로 나섰다. 엄마는 침상 가장자리에 발이 묶인 채 잠들어 있었다. V자로 벌어진 다리 사이에 뜀틀 같은 보조기구를 끼운 채로. 뒤늦게 나타난 딸의 출연에 의아한 기색을 보이던 간병인이 바람 쐬러 나간다며 병실을 비운 덕분에 나는 마음 놓고 엄마를 바라볼 수 있었다. 꼼짝없이 묶인 엄마는 그 외설스럽고 치욕스러운 자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꿈을 꾸는 걸까? 아니면 수술 부위의 통증 때문일까? 고개를 왼쪽으로 꺾은 엄마는 얼굴을 찡그리며 신음소리를 입안에서 궁글렸다. 묶인 다리가 움찔거렸다. 무력하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는 조금 벌린 입술에서 자금자금 짓이겨졌다. 볼의 살이 빠져서 콧날이 더 오똑해 보이는 엄마의 피부에 그 흔한 검버섯 하나 안 보인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만 피식 웃음이 나왔다. 공기를 뱉어낸 가슴에서 쎄 대바람 소리가 났다. 엄마의 얼굴은 번질거린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스프링을 그리는 엄마의 리드미컬한 손놀림. 속력이 느려진다 싶으면 아니나 다를까. 엄마의 눈은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엄마의 눈이 묻는다. 굵게 쌍꺼풀 진 눈에 막 속껍질 벗긴 마늘을 떠올리게 하는 코. 도도록한 입술. 지나가던 사람이 한 번쯤은 돌아볼 얼굴이다. 그 사이 부엌에선 물이 설설 끓는다. 스팀 타월을 얹었다가 떼어낸 엄마의 얼굴은 성난 것처럼 벌겋게 달아오른다. 그런 엄마를 멀거니 바라보는 아버지의 얼굴에 시푸른 빛이 감돌 때 아버지의 몸에 깃들인 무엇이 희뜩 스친다. 나중에 아버지가 세월과 시름과 이미 몸에 밴 모독을 사귀다가 끝내 삭지 않는 무엇에 걸려 발목 거머잡는 수초를 허위허위 떨쳐내고 가라앉았을 때에야 그것이었구나. 뒤늦게 깨닫게 된 무엇. 피군청의 건설과장. 허가 내주는 조건으로 뇌물받아. 지방신문의 기사는 그렇게 났다. 짤막한 신문기사는 우리 집을 송두리째 떠냈다. 뒤집힌 흙에서 꿈틀거리는 지렁이며 검은 등딱지를 빛내는 벌레들. 지나치게 고지고대로여서 아내에겐 무능하다고 닥달당하고 동료들에겐 불편한 존재였던 아버지가
하필 주인공이라는 게 소문이 퍼지는 속도에 가속이 붙게 했다. 사람 참 모를 일이라고 누군가가 수군거리면 그러게 사람은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냐며 토를 다는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그저 단순한 가십으로 떠돌다가 가뭇 없어질 아버지의 독직 사건에 화려한 웃기를 얹은 건 엄마다. 지난 화장에 사치스러운 옷차림으로 이웃 여자들의 입질에 오르내리던 엄마. 이웃 여자들의 분개는 그 화장이 남편을 위한 게 아니라는 추정으로 더 힘을 얻는다. 평소에 남편을 닭잡듯 잡는 여자가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화장하는 건 아니겠고 뭔가 일을 내도 낼 것이라고 자기 남편을 단속하며 아버지가 죽음으로 발견됨으로써 엄마에 대한 그들의 불길한 상상은 정당성을 획득했고 엄마는 세간의 억측을 입증하듯 더 화사하게 피어났다. 제복을 곱게 차려입은 미용사원과 함께 거리를 누비며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는 엄마는 읍내 어디서나 눈에 띄었다. 여자들은 자기 마음속에 돋은 가시를 칭찬으로 한꺼풀 덮어 엄마에게 건네곤 했다. 애들 아빠 없으니까 어째다 젊어져? 밤이면 엄마는 콜드크림이 번질대는 얼굴을 문대면서 낮에 삼킨 가시를 뱉었다. 그렇게 부러우면 지들도 과부되어 보라지. 누가 말려? 그러다 문득 우리를 돌아보는 엄마. 번질거리는 볼에 반짝 빛나는 불빛. 질펀하게 눈물을 흘린 여자로 착각하게 만들던 기름기. 해망동으로 그리로 가려는데 엄마의 볼이 움직였다. 네? 엄마가 깨어난 줄 알았는데 잠꼬대였다. 링거 꽂은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꼼질거리면서 엄마는 혼자 웅얼거렸다. 허공에서 무언가를 자꾸만 집어내면서 엄마는 천연하게 말했다. 그때 용운동에서 용운동이 어딘가? 용운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 내가 모르는 지명이었다. 집 떠난 엄마가 흘러온 세월에 돌출하는 지명과 인명. 그것들을 주워 모아 징검돌처럼 이으면 엄마의 지난 날을 알게 될까? 그 징검다리 건너편엔 무엇이 남아있을까? 엄마는 숨을 몰아쉬다가 흐느끼듯 신음소리를 냈다. 나는 놀란 아기를 달래듯 엄마의 가슴을 쓰다듬고 토닥였다. 침대 머리맡의 작은 불만 남기고 불을 끄자 엄마는 흐릿하게 잠겨들었다. 내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엄마는 세 딸을 놓아두고 봄바람에 실려갔다. 고등학교를 마친 큰언니가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봄날이었다. 개나리꽃 옆에 초록잎이 아기의 새끼 손톱만하게 돋아나고 둔덕엔 지난해의 누런 풀잎 옆에 새 잎이 돋고 제비꽃과 민들레가 피어나던 무렵 본사의 교육에 참가한다고 도시로 떠난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기다리던 밤 황사를 씻어내리는 빗소리에 섞인 막차의 우려한 기적소리가 엄마가 비운 자리에서 너울거렸다. 옛 기억에서 채 빠져나오지 못해 어리어리한 내 눈에 엄마가 윗몸을 일으키려 애쓰는 게 보였다. 침대 가장자리에 꽉 메인 다리 때문에 운신이 쉽지 않았다. 병실에 불을 켜자 엄마가 부신 눈을 찡그리며 나를 보았다. 누군가? 하는 빛이다. 그것도 잠시 엄마의 이가 악물렸다. 내가 왜 여기 있어? 난 가야 해. 가야겠다니까. 가랑이 사이에 끼었던 지지대가 뜯겨나갔다.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처럼 헉헉거리는 엄마의 숨에서 쓴내 섞인 단내가 훅 끼쳐왔다. 간호사가 달려오고 의사가 달려와 병실은 큰 손님이 도착하기 직전의 잔치집처럼 북적였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엄마를 에워싸고 나는 뒷전으로 물러났다. 얼음물이 흐르는 것처럼 등이 시렸다. 이대로 끝날 수도 있구나. 목숨이 이렇게 얇은 거로구나.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뭐가 안 된다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런 외침이 솟구쳤다.
아직은 안 된다고. 텔레비전에서는 제 목소리보다 한 톤쯤 끌어올린 낭낭한 말투가 흘러나온다. 네, 정말 감촉이 보드랍군요. 저도 한번 입어보고 싶어지는데요. 유선방송 홈쇼핑 채널의 진행자는 모델이 입은 원피스 자락을 엄지와 검지로 집어 비빈다. 마약인지 아닌지 가루를 집어 확인하는 사람 같다. 검정 폴리에스테르 원피스는 지난달에도 신상품이었다. 날씬한 몸매에 자르르 흘러내리는 곡선. 그러나 카메라를 의식한 모델의 몸놀림과 표정은 매끈하지 않다. 삼시세끼 밥 짓는 일에 진력난 주부. 주방의 작은 창으로 아파트 단지 틈새의 좁은 길을 내다보며 다른 삶을 꿈꾸다가 문득 전화를 받고 개순물에 부른 손을 말리지도 못한 채 카메라 앞에 선 사람 같다. 머릿속에선 그동안 보아왔던 전문 모델들의 자태와 표정이 생각나는데 정작 몸이나 얼굴 근육은 그걸 재현시키지 못할 때의 어석거림. 모델의 어주분 태도가 이상하기도 마음을 울린다. 오랜만에 딸 노릇을 하는 나 또한 저런 표정일 것이다. 자르르 흐르는 원피스 속에 받쳐 입은 살을 욱죄어오는 싸구려 합성 섬유 속옷을 견디는. 화면이 바뀌자 엄마가 고개를 돌린다. 안경 갈았니? 엄마는 대번에 바뀐 안경을 알아본다. 단순한 의문문일 수도 있는 그 말이 추궁으로 들리는 건 오랜 실업의 후유증이다. 역시 조금 더 참고 공손하게 대하는 건데 그랬나? 생각해봤자 엎질러진 물이다. 일단 끝난 일을 두고 자꾸만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걸 봐도 일진이 나쁜 날임에는 틀림없다. 면접 분위기는 시종 활락했다. 어느 순간부턴가 이곳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배수진으로 깔고 있었으므로 나는 얼마든지 상냥할 수 있었다.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 들렀던 화장실 거울에는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초조해진 여자가 들어있었다.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엄마와 한 집에서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세상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있었다. 내가 쓴 인출증을 들고 비틀거리면서 창구로 다가가는 엄마를 보는 쓰라림. 엄마는 내게 통장을 보여주지 않으려 한 달에 한 번 은행 나들이를 했다. 벽을 짚거나 목발을 짚고서야 걸을 수 있는 엄마가. 그 노골적인 경계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기생식물이 되는 기분이었다. 오셨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사장실에서 나온 여자가 허리를 구부리고 내 귀전에 속삭였다. 나는 여자가 권한 대로 사장실 앞 사장의 책상이 보이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작달막한 사장이 지나치게 큰 의자에 파묻혀 전화로 잡담에 가까운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 걸, 통화를 마치고 나서 또다시 전화를 걸어 또 다른 잡담을 하는 걸 들어야만 했다. 여자가 나오면서 사장실이 보이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도, 이따금 사장의 눈길이 열린 문틈으로 나와 내게 꽂히는 것도 주도 면밀한 계산에 따른 것만 같았다. 무릎에 모든 손, 손등 위에 도드라진 핏줄에서 독립과 자존심이 갈등했다. 마침내 사장실에 들어선 건 약속 시간에서 40분이나 지난 뒤였다. 대학 많은데 왜 전문대에 들어갔죠? 직장을 구하기엔 나이가 꽉 찼는데 용모도 그만하면 단정하신 편이고 결혼할 계획은 없나요? 아니면 요즘 남자들 실속 차리느라고 직장 여성을 선호한다는데 직장을 구하고 나서 결혼하실 건가요? 사장은 별게 적혀있지도 않은 이력서를 오래 바라보며 뜸을 들이다가 툭 한마디 물었다. 사장이 뜸 들이는 동안 밥 타겠어요. 속으로 종알거리던 나는 물음이 던져지면 민첩하게 그리고 상냥하게 대답했다. 믿음이 있는 일터. 건물에 들어서면서부터 곳곳에서 마주친 표어였다. 화장실 벽에도 붙어 있었다. 얼마나 사람을 못 믿기에
저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일까? 그 표어를 제정한 게 눈앞에 있는 사장일 거라는 추측이 확신으로 굳어갈 때쯤 나는 믿음이 있는 일터의 구성원이 되는 걸 단념했다. 다시는 들어설 일 없을 사무실에서 나오다가 문득 깨달았다. 짧지 않은 면접 시간 동안 상냥한 표정을 유지하며 내가 진정 기다린 건 함께 일해보자는 말이 아니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사과였다는 걸. 사장이 처음부터 사과를 했더라면 나는 믿음 있는 일터의 믿음을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려 애썼을 것이다. 면접을 마친 뒤에라도 덧붙였더라면. 나는 집에 돌아가서 혹시라도 연락이 온다면 다시 생각해보자고 마음을 달랬을 것이다. 사장에게서 사과를 받아내지 못한 게 분해서 바닥을 꾹꾹 밟으며 그 건물을 나오는데 멀쩡하게 쓰고 있던 안경이 툭 떨어졌다. 콧등에 얹히는 부분이 끊어져 두동강이 나 있었다. 유행은 따라가느라고 넌 얼굴이 밋밋해서 차라리 태 있는 걸 쓰는 게 나은데. 안경점 사람이 권해준 대로 태 없이 렌즈만 끼운 안경이 내게도 낯설긴 하다. 새 렌즈도 익숙치 않아 어리어리한 판이다. 다시 텔레비전에 눈을 주는 엄마의 피부는 아직 곱다. 얼마 주었냐고 묻지 않는 건 엄마의 허영이다. 자신의 너그러움을 한껏 과시하고 싶은 것이다. 큰언니가 맞았다. 내 인생은 어떡하고? 그 노인네가 널 놓아줄 것 같니? 이 바보 같은 거사. 그렇게 겪어도 몰라? 엄만 자기가 필요하면 내 인생은 나 몰라라. 천년이고 만년이고 널 부려먹고도 남을 사람이야. 엄마가 퇴원하면 같이 살자더라. 생활비는 엄마가 된다는데. 조심스럽게 꺼낸 내 말에 대뜸 이마살을 찌푸리던 큰언니. 엄마가 나를 키운 시간보다 큰언니가 나를 돌본 시간이 더 길었다. 반기지 않으리라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대할 줄은 몰랐던 나는 남의 집에 입양되어 애지중지 사랑받고 자란 뒤 생모를 찾아가겠다고 말을 꺼낸 입양아처럼 무렴한 채로 엄마를 받아들였다. 대체 나는 문틈으로 들이민 부얼부얼한 손이 털로 뒤덮여 있다는 걸 왜 몰랐을까? 뭐에 눈이 팔려 있었기에? 넌 꼴이 그게 뭐냐? 그래도 명색이 아가신데. 큰언니는 들이단짝 말에 손톱을 세운다. 일진이 나쁜 날이다. 확 긁힌 마음 자국이 메워진다. 순면의 부드러운 촉감 때문에 집안에서 늘 입는 겨자색 트레이닝 바지는 좌판에서 5,000원 주고 산 것이다. 늘어난 엉덩이와 쑥 나온 무릎, 저녁에 벗어놓으면 엉거주춤 쪼그리고 선 하체 모양을 그대로 재현한다. 큰언니가 올 줄 알았더라면 좀 더 날렵해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큰언니는 미리 전화하지 않는다. 이곳으로 차를 돌리기까지 들를지 아니면 그냥 지나칠지 수십 번 가늠하다가 핸들을 확 틀어버리기 때문이다. 왔냐? 어쩐 일로 다 들렀냐? 어쩐 일은 좀 어떠세요? 큰언니는 누워있는 엄마에게서 세 발짝쯤 떨어진 곳에 앉는다. 큰언니가 엄마에게 다가서는 한계는 딱 그만큼이다. 그만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면 큰언니는 아예 발을 들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떻긴 안 아픈 데가 없지. 멀쩡한 쪽다리도 자꾸 힘이 풀리는 것 같고. 그나마 이게 있으니까 견디지. 바이오 찜질 매트 위에 몸을 일으킨 엄마는 탁상용 스탠드처럼 생기는 자외선 방사기의 각도를 조절하고 스위치를 켠다. 자외선이 닿은 엄마의 목덜미는 정육점의 고기 덩어리처럼 벌겋게 달아오른다. 발의 피로를 푸는 버블 스파, 온열 찜질기, 핫팩, 어깨의 결림을 풀어주는 고주파 치료기, 물리치료실이 따로 없다. 모두 홈쇼핑 채널을 통해 구매한 것이다. 큰언니는 자외선이 방사선이라도 되는 것처럼 몸을 뒤로 뺀다. 젊은 사람도 그 정도는 아파요. 혈색은 선영이보다도 좋아 보이네.
선영아, 넌 어디 아픈 애 같다? 제이야, 한창 나인데 김서방 사업은 잘 되냐? 잘은, 요즘 다들 사는 게 그렇지 뭐. 그래도 너희야 IMF도 잘 넘겼으니까. 지금이 그때보다 더 어렵대요. 애들 과외도 끊어야 할까봐. 큰언니는 엄마가 넘긴 말을 더 세게 스매싱한다. 도르르 굴러떨어지는 공. 엄마는 하는 수 없이 새 공을 집어든다. 그건 어디 옷이냐? 보기 좋구나. 이거? 세일 때 산 거야. 그것도 사업이랍시고 얼굴 내밀어야 할 때는 왜 그리 많은지. 입을 옷이 있어야 말이지. 핸드폰 부품을 납품하는 큰 형부는 한창 호황을 누리는 중이다. 큰언니는 면세점에 가서 옷을 샀을 것이다. 보랏빛과 청색, 회색이 적당히 어우러진 투피스는 은은하면서도 그 은은함으로 눈길을 잡아끄는 맛이 있다. 엄마는 함함하게 짜인 니트 투피스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하긴 요즘은 너나 없이 자기 살기가 바쁘니까 나도 어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얼마 안 되는 돈을 야금야금 까먹으니 내가 좀 나으면 풀빵 장사라도 하련만 이놈의 몸이 영 성취하느니 그럴 수도 없고. 엄마의 예금 잔고는 탄력 있다. 내게 생활비를 내줄 때면 금방이라도 바닥날 것 같고 어쩌다 내가 취직할 기미를 보이면 나중에 한미청 너끈히 남겨줄 것처럼 넉넉해진다. 그럴 때마다 나는 엄마에게 기생하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딸이거나 유산을 탐내는 탐욕스런 딸이 된다. 내가 무보수 가정부에 간호사 노릇까지 한다고 생각하는 큰언니가 엄마의 우는 소리를 그냥 넘길 리 없다. 큰언니는 야멸차게 받아친다. 풀빵 장사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뭘. 엄마 정도 건강이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알아봐 드려요? 풀빵 그게 그거 얼마 안 할걸? 엄마의 판정패다. 엄마가 팔을 뻗칠 겨를도 없이 공은 톡톡 쥐더니 또르르 굴러간다. 모녀의 상면은 언제나처럼 짧게 끝난다. 나 가요? 큰언니가 몸을 일으키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린다. 택배회사 직원이 생식 세트를 들여놓는다.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신발을 신던 큰언니의 눈이 포장에 쓰여진 상품명을 스친다. 나는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라는 엄마의 당부를 어기고 늑대를 집에 들여놓은 동화 속의 철없는 아이가 되어버린다. 엄마는 나를 붙잡고 제기전에 들어간다. 화장품 외판원을 하면서 너희를 키우던 그 무렵엔 밤마다 다리가 얼마나 부었던지 하면서 정맥류가 붉어진 다리를 걷어보이고 혼자라고 만만히 보는 남자들의 수작을 떼어내던 생각을 하면서 진저리 치고 니들은 엄마가 니들 떼어놓고 혼자 호강한 줄 알지만 재치료 간 여자 팔자 이미 금간 뒤웅박거리고 그렇게 전전하다가 장성한 전실 소생 있는 집에서 살기가 어찌 쉬웠겠으며 효도는 못 볼 망정 어찌 된 게 내 신세는 이렇게 늙음아까지 곤고해야 하는지. 졸졸졸 엄마의 한탄은 어떤 가뭄에도 말라붙은 적 없는 질긴 물줄기처럼 이어진다. 제법 살만한 큰언니가 왔을 때와 조그만 슈퍼마켓을 하면서 근근히 사는 작은언니가 왔을 때 엄마의 태도는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달라졌다. 신한 고난 살아가는 착하고 무른 작은 언니는 시간이 없어서도 못 온다. 어쩌다 오면 작은 언니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효도를 몸으로 때웠다. 싱크대 앞에서 알짱거린다 싶으면 맛깔스러운 전골이며 나물 따위를 묻혀서 상을 차려냈다. 엄마는 전골을 다 먹을 때까지도 너희 사는 형편은 좀 나아졌냐는 따위의 말은 꺼내지도 않는다. 당신의 주머니를 의식해서 지레 몸을 사리는 것이다. 큰언니가 오면 말이 많아진다. 두근의 딸은 중학교까지밖에 못 가르쳤는데 시집 잘 가서 다달이 친정 어머니한테 50만 원씩 보낸다더라. 누구는 암에 걸렸는데
딸이 대주는 홍삼 추출액을 1년 넘게 먹고 나서 검사했더니 암이 없어졌다더라. 엄마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바라지만 않았더라도 내 호주머니에 든 봉투는 엄마에게 건네졌을지도 모른다. 이 돈은 너 옷 사입으라고 주는 거야. 괜히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엄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주다 보면 끝도 한도 없어. 너도 알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부모가 말리는데도 길을 쓰고 연애 결혼해 심한 시집살이를 하는 딸을 놓고 돌아가는 친정엄마의 눈빛으로 큰언니가 내 호주머니에 찔러준 돈 봉투. 미리 봉투에 담아놓았던 걸로 미루어 엄마에게 주려던 돈이었을 것이다. 큰언니는 지금쯤 열심히 가속페달을 밟고 있을 것이다. 내가 왜 왔을까 자책하면서. 무대에 올라 대사를 마치기도 전에 나동그라진 배우의 참담한 심정으로 친정엄마를 찾아와 용돈을 드리고 가는 딸 노릇을 하고 싶었던 큰언니의 열망을 무지른 것도 모르는 엄마는 기나긴 한탄 끝에 마침내 천명한다. 난 이제 죽는다 해도 니들한테는 물론이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엄마도 그건 윤동주에 대한 모독 아니오? 마음속에선 이미 말이 만들어졌는데 한 점 부끄럼 없이 산 엄마의 단호한 표정이 그 말을 삼키게 한다. 엄마가 떠나간 뒤 큰언니는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엄마에 대한 일말의 그리움마저 박박 씻어내려 들었다. 큰언니가 사용한 강력세제는 아버지의 수뢰가 엄마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집으로 찾아온 건설업자의 부인이 놓고 간 인삼이 아니라 돈이 들어있던 인삼값. 엄마의 핸드백과 외제 화장품과 옷으로 바뀐 그 돈을 아버지는 돌려준 줄로만 알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고 어렴풋이 알고 있던 사실이다. 알고는 있지만 결코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사실. 그것까지 들춰내가며 큰언니는 독하게 엄마의 기억을 지웠지만 엄마가 큰언니의 등록금이며 자취방 얻을 명목으로 이모에게서 목돈을 빌려갔다는 사실이며 우등생인 큰언니를 대학에 보내려고 담임선생이 엄마를 세 번이나 찾아왔는데 엄마가 취직을 고집했던 것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았다. 언젠가 큰언니를 만나기로 한 백화점에 갔을 때였다. 큰언니는 손 아래 동서와 함께 있었다. 우연히 만났다고 했다. 큰언니의 동서는 수더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아유, 난 장사하는 집안에서 자라나서 결혼만큼은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하고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정된 월급장이라는 게 실속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잘 제잘 밉지 않게 남편 흉을 보며 수다를 떠는 그녀는 티 없이 귀여웠다. 큰언니가 받았다. 저런, 그럼 시장 통해서 자랐겠네. 우린 아버지가 군청에 다니셔서 시장하고는 먼 주택가에서만 살았지. 그래서인지 시장에만 가면 정신이 없더라. 어머니? 미인박명이란 말 있지? 그 말이 딱 맞는 분이셨어. 나는 자꾸만 큰언니를 빤히 보려는 눈길을 돌려 쇼핑한 물건들을 쭉 늘어놓는 옆 테이블의 처녀들을 바라보아야 했다. 시멘트 포대를 뜯은 포장지로 모시며 경첩 따위를 싸면서 큰언니는 20대를 보냈다. 큰언니는 도시락만 달랑 싸들고 다녔을 뿐 그 또래 처녀들이 메고 다니는 핸드백 따위는 안 지니고 출근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주인의 의심을 꺼려서였다. 거짓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주입시키려는 왜곡된 기억 때문에 유족한 생활의 흔적이 적당히 묻어나는 큰언니의 얼굴은 더없이 춥고 가난해 보였다. 엄마가 한 번도 하지 않은 말. 너희 길이 얼마나 고생 많았니? 라든가 혹은 미안하다는 그 말만이 딸들의 마음속에 도사린 기억의 때자국을 씻어줄 수 있을 터였다. 판결을 내리는 솔로몬 앞에서 나이처럼 양팔을 잡히고 있다가 큰언니를 내동댕이 쳤지만 큰언니의 기억이 얼마나 큰언니를 가난하게 만드는지 잊고 지낸 건 아니었다. 나는 엄마의 말을 기다렸을 뿐이다. 그런데 엄마의 한탄이 이어지는 내내
닫혀있던 내 입이 마침내 힘겹게 트인다. 알아요. 엄마 고생하신 거. 아버지가 워낙 고지식하셨다니까. 엄마는 오랜만에 얻어낸 내 반응에 득의로운 표정이 된다. 득의를 만끽하는 그 순간 나는 매복해 있던 곳에서 슬그머니 몸을 일으킨다. 그런데 엄마, 엄마가 고생하신 건 그렇다 치고 엄마가 잘한 일 말고 살아오면서 혹시 뭐 반성되는 일은 없어? 기습은 성공적이었다. 엄마는 리본 달린 예쁜 모자에 플레어 스커트를 하늘거리며 풀꽃을 따던 들길에서 소리 없이 나타난 독사에게 발목을 물린 얼굴이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어리둥절하다가 회록빛 음산한 광택이 흐르는 뱀을 보고서야 뱀에 물렸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것 같다. 애완용으로 키우던 강아지. 발길질에도 순하게 꼬리 사리고 감겨들던 강아지에게 물린 주인이 저럴까? 나는 동리 속에서 용소 숨치는 신선한 독의 기운을 느끼며 엄마가 생활비를 건네주며 나를 볼 때처럼 눈 가득 넘쳐나는 의심을 내버려 둔 채로 다그친다.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60년 넘게 살았으니 잘한 일 말고 뭔가 반성되는 일도 있을 거 아냐? 그게 뭐냐고. 자긍심으로 한껏 부풀었던 엄마의 얼굴이 오그라든다. 엄마는 자유롭지 않은 발목에 당황한다. 그러나 이 질문을 회피하고 빠져나가기엔 내 독이 너무 맹렬하다는 것. 그리하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갗을 파고든 독리를 빼내지 않고서는 옴죽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엄마는 마침내 깨닫는다. 청산유수이던 엄마의 말길은 돌부리에 걸려 갈라지고 보뚝에 갇힌다. 글쎄다. 뭐 그런 일이야 있었냐마는 굳이 찾아내자면 전에 내가 장사하러 다닐 때 네 고모가 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구나.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그때 못 빌려줬는데 병원에 좀 일찍 갔으면 가망성이 있었을지도 몰랐다는 걸 네 고모부 장례식 날 들었지. 고해성사 끝에 사함을 받고 고해소를 나오는 사람처럼 후련하고 순결해진 얼굴로 엄마는 다시 텔레비전에 눈을 준다. 엄마에게로 흘러가던 독은 역류해서 긴장과 기대로 팽팽해졌던 내 몸속에서 길길이 날뛴다. 텔레비전에서는 염색약이 소개되고 있다. 알레르기가 있는 나는 엄마의 머리를 염색해준 날이면 잠결에도 벅벅 긁어댄다. 화면에 비친 염색약만 보아도 살갗에 가려움증이 스멀스멀인다. 손톱을 일세워서 벅벅 긁어놓고 싶다. 갑자기 단 것이 먹고 싶어진다. 혈당치가 급격히 떨어져 졸도 직전에 처한 당뇨병 환자가 이럴까. 단 것을 먹고 싶다. 생각하자마자 그 욕구는 맹렬해지고 온몸의 기운이 쭉쭉 빠져 까무러질 것만 같다. 냉장고엔 단 것이랄 만한 게 없다. 나가요. 나도 집을 나온다. 알림. 최근 우편함에서 남의 우편물을 가져가신 분은 꼭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에겐 하찮은 거겠지만 당사자에겐 아주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양심을 팔지 맙시다. 엘리베이터 안에 종이가 붙어있다. 컬러 프린트로 뽑은 호소문은 양심이란 글자를 파란색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물결을 넣었다. 양심이 물결치기를 바란 것일까? 그 문화는 누구인지 모를 자기의 우편물을 가져간 사람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다. 무엇을 찾는 것일까? 번역자의 사인이 들어있는 책? 회지 형식의 주간신문? 시사주간지? 책을 집어드는 바람에 묻어들어온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 그중 어느 것도 저렇게 애절하고 간곡한 말투로 공고문을 써붙일 만한 것은 아니다. 하긴 다른 이에게 하찮은 것도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일 수 있으니 나는 고개를 주워거린다. 여름 초입이었다. 밖에서 돌아오던 내 눈에 우편함에 채 들어가지 않아 우편함 맨 위에 올려놓은 커다란 우편물이 눈에 띄었다. 여성 생활,
로고가 있는 쪽을 겉으로 해서 세워진 서류봉투는 두툼했다. 휴가철을 앞둔 여성지들은 앞다투어 특별 부록을 내걸었다. 여행용 화장품 세트, 선크림, 트윈 케이크, 유명인사의 스캔들을 크게, 자잘하고 유용한 생활정보를 작게 배열한 신문광고 귀퉁이에 특별 부록을 눈에 띄게 박스 처리한 여성 생활의 부록은 여행용 화장품 세트였다. 나는 그 신문 광고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화장품을 살 때 주는 샘플만 있어도 여행을 떠나기엔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나는 그 세트를 갖고 싶었다. 여행 가방만큼이나. 자외선 차단제가 함유된 여행용 화장품 세트는 한두 번 뚜껑을 열어 향기를 맡아보았을 뿐이다. 화장품은 용기 속에서 뒤섞인 성분이 조금씩 분리되는 걸로 시간을 증거하고 있으리라. 구색을 갖추기 위해 그 곁에 놓아둔 오래전에 화장품을 사면서 받은 일회용 샴푸와 린스는 진작에 공기가 샜는지 내용물이 담겨 있었다는 흔적도 찾기 어렵게 쭉으로 붙었다. 그러는 사이 서랍장 맨 아래 서랍은 월동 준비를 하는 산짐승의 굴속 같아졌다. 바다 낚시, 절로 떠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기수련법 같은 책과 잡지 몇 권. 한편엔 잡지사에서 정기 구독자를 위해 보낸 선물인 타월 세트가, 타월 밑에는 똑같은 잡지사의 선물인 엽서 세트와 양말 세트가, 그리고 스카프. 이번만 하면서도 우체부가 올 시간이면 시계에 자꾸 눈이 갔다. 언젠가는 들통날이라는 예감이 있지만 슬쩍 집어드는 그 순간만큼은 발바닥이 저릿할 정도로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나는 벽에 붙은 종이를 떼어서 가방에 우겨넣는다. 막 집어넣는 순간, 땡!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 버스는 차 두 대가 비껴나갈 정도로 느릿느릿 달린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초등학교와 여자 중고등학교가 마주보고 있다. 학교 주변엔 10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그만그만한 문구점이 다섯 개나 있다. 그 문구점들은 납작납작하게 엎드린 채 숨죽이고 있다. 낡은 간판, 조악한 게임기로 아이들을 홀리던 문구점들. 그 옆에서 현수막이 펄럭인다. 대형 문구점 개장 임박. 좁고 길쭉한 다른 가게 네 개 폭은 되는 너비로 펜시점을 겸한 문구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작은 문구점들은 펜시점을 겸한 대형 문구점의 기척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멸종된 줄 알았던 육식공룡의 발걸음 소리가 지축을 울리는 걸 풀숲에 숨어서 듣고 있는 작은 초식동물들 같다. 아이들이 하교할 시간을 헤아려 인공조미료로 맛을 낸 떡볶이를 불에 올리고 돈을 안 내고 달아나는 아이들이 있을까봐 곁눈을 주면서 그들은 초라한 대로 비슷하게 이어지는 나날을 기대했을 것이다. 커다란 꿈은 아예 허용되지 않지만 다른 거리는 잔고라도 이어지는 나날. 이제 대형 문구점이 문을 열면 아이들의 발길은 조금씩 뜸해지리라. 작은 가게에 생계를 걸고 있는 일가족, 가장의 꿈자리는 요즘 편하지 않을 것이다. 떨지 마. 어려운 시절이 닥쳐올 거야. 그래도 제발 떨지 마. 버림받은 강아지처럼 떨고 있는 불도 켜지 않은 가게들을 보면서 떨지 말라는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은은히 떨려와 나는 앞좌석의 등받이에 붙은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가슴을 오그린다. 그게 그리 큰 욕심이었을까? 문을 열어줄까 말까 망설이던 그때 문틈으로 들이민 손은 왜 그리 여리고 보드랍게 보였을까? 멀리 있을 땐 아련하게 남아있던 그리움마저 날카로운 발톱이 되어 자칫 스쳤다가는 생채기가 되는 나날. 나는 두려웠다. 버스는 한 정류장, 두 정류장 집으로부터 멀어진다. 언젠가는 나도 여행용 세트를 여행 가방에 집어넣게 되리라. 떠날 때의 예정은 이틀이나 사흘 정도, 짧은 예정이지만 그 여행지에서 돌발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는 피치 못할 마음의 동요로 집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한 발짝씩 멀어지리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러는 사이에 집에서 점점 먼 곳으로 가고 돌아올 수
없게 될 것이다. 나중에 바람결에 엄마의 부음을 듣고 주어준 조문을 위해서나 집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그때쯤 내가 거쳤던 도시들을 지도에서 선으로 쭉 그으면 커다란 눈물방울 모양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낡아빠진 신발의 밑창 모양이 되어 있을까? 나는 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막내딸은 어머니를 끝까지 모셔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이 소설을 간단하게 몇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주인공인 막내딸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그리고 고등학교를 마친 큰언니가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한 그해 봄에 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새로 재혼을 한 남편이 죽자 그 남편의 자식들이 돌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딸을 불러달라고 해서 막내딸과 같이 살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죽음은 어머니의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어머니가 세 딸을 버리고 떠난 후 큰언니가 세 자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회에 막 발을 내디딘 딸이 어머니가 해야 할 역할을 떠하는 것이죠. 그들 세 딸이 세상에서 얼마나 가진 고초를 겪으며 살아왔을지 안 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그렇게 십수년을 보내고 그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던 어머니가 이제는 혼자가 되었다며 새 딸을 찾습니다. 만약 소설의 주인공인 막내딸이 나라면 어머니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새 딸이 세상의 풍파와 바람을 막아줄 부모도 없이 거칠게 살아왔을 시간들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도 없고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머니라는 이유로 그분을 진정 내 어머니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머니에겐 미안함이라는 일말의 양심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인공이 몇 번인가 물어보죠. 엄마는 살아오면서 혹시 뭐 반성되는 일은 없느냐고.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60년을 넘게 살았으니 잘한 일 말고 뭔가 반성되는 일도 있을 거 아냐? 그게 뭐냐고. 라면서 재차 물어봅니다. 아마도 주인공은 어머니의 입에서 그땐 내가 잘못했다. 어린 너희들에게 못할 짓을 했다. 미안하다. 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망정 반성하고 후회한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라도 들어야 지금껏 자신들을 버리고 떠났던 어머니에 대한 약간의 용서하고픈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이었겠죠. 그런데 어머니는 예상대로 아주 엉뚱한 말을 합니다. 세 딸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이 아니라 고모부 아플 때 돈 빌려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치 윤동주 시인처럼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라고도 하더군요. 이쯤 듣고 나면 아무리 공자님 맹자님이라도 웃을 수 있을까요? 주인공의 심정이 이쯤에선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슴에 맺힌 걸 풀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망성이 보이지 않을 때의 절망감 같은 답답함이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목을 꽉 죄서 숨도 쉬기 힘든 느낌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선택한 방법은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죠. 이건 어쩌면 주인공의 생존 본능일지도 몰라요. 같이 있다가는 자신마저도 어떻게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예전에 어머니가 아버지 이름으로 몰래 받아서 쓴 뇌물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듯이 자신도 어머니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막내딸을 어머니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멀어지는 집입니다. 집이라면, 포근한 나의 집이라면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데 오히려 멀리 도망쳐야 하는 집이 되어버린 그 씁쓸함. 모든 사람의 편안한 집이 되어야 할 어머니가 이젠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 막내딸을 슬프게 합니다. 언젠가 어머니의 부고를 들으면 그때 조문을 위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여러분은 이 어머니와 막내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혜경 작가의 멀어지는 집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다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때까지 행복하세요.